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지난주 2주 전에 신앙의 아주 첫걸음, 아니 토대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구원, 히브리 사람들한테 구원은 두 가지 큰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것. 구원은 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벗어나는 것에 구약의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하면은 이 벗어나는 것 생각할 때는 이 사건이에요. 하나는 뭐죠? 출애굽이죠. 그렇죠.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구원이죠. 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것. 또 하나는 종로를 타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종로를 타는 것에서 벗어날 때 희년 전통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랬죠. 친척 중에 이제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있으면 돈을 대신 내주고 양민이 되게 풀어주는 것.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속양. 네, 구속 또는 속량. 구속이 가두는 게 아니죠. 네, 속이라는 단말이 어려운 단말인데 대신 갚아주는 거를 속이라고 해요. 속. 대신 갚아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로를 타고 있을 때 돈 대신 갚아주고 풀어주는 거. 그게 구속이에요. 속량이에요. 이렇게 벗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벗어나는 거는 어떤 억압의 상태로부터 해방이죠. 억압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치적 차원으로부터, 정치적 차원에서의 구원이면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네, 뭐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집트 파라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 뭐 이런 거겠죠. 예. 독재나 억압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렇게 억압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정치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경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걸까요? 벗어나는 게. 대표적인 게 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빈. 악성 채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빚. 그리고 그 빚이, 빚은, 그런 빚은 되게 뭐냐면 대대로 가는 빚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못 갚고 나도 못 갚고 내 자식도 못 갚고 빚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악성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거. 육체적인 차원은 뭘까요? 뭐로부터 벗어난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육체. 질병이죠. 그래서 복음서 중에는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할 때 희년에 대한 선포와 더불어 병을 고쳐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육체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뭐 이런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심리적 차원에서도 벗어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요? 염려, 근심. 이렇게 심리적인 차원이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벗어나는 것은 뭔가 물질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뭔가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압도하는 거예요. 옥죄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해방. 그리고 성서에 보면 이렇게 옥죄는 권세.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독재를 한다든가 누가 때린다든가 질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이렇게 옥죄는 권세를 성경원어로 보통 뭐라고 불러요? 사탄. 그게 사탄이에요. 예. 사탄.
또는 귀신, 귀신 들린 자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하죠. 귀신, 또는 다른 다른 말도 있어요. 죽음. 그건 생물학적 죽음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벗어난다. 라는. 또는 우상.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원하면 뭔가의 그런 옥죄는 어떤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옥죄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옥죄인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그런 어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불안이든 그런 어떤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인생을 억제하는 어떤 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통, 근심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구원의 아주 온전한 의미예요. 구원.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구원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존재들이죠. 자,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어딘가로부터 벗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대표적인 표현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가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도 또 구약에도 많이 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죠. 출애굽하고 나서 그걸로 끝인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각자 해방됐으니까 뿔뿔이 흩어져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걸 보통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구약에서 많이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근데 아까 옥죄는 힘을 죽음이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그거는 천국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다르게도 표현해요. 뭐가 있을까요? 예, 구원이라고 구원 내 표현하는 거잖아요. 구원 또 부활 영생 새하늘 새 땅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구원이 되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조금 이제 약간 머뭇거리게 되는 받은 부분도 있고 지금 받는 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 예,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예, 이런 구원이 이렇게 다차원적인, 그리고 이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구약 성서의 말로는 샬롬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구원의 이해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 전통을 공유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이 두 가지 구원 이해를 예수님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 가장 큰 첫 번째 차이는 뭘까요? 그것까지 이제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예언자들하고 예수님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근데 언제부터 되느냐? 언제부터? 구약성 전통에서나 예언자들은 구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약속의 시간에, 약속의 때에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스라엘 전통의 구원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약속, 그 약속이 언제 된다고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가
아는 말씀 뭐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다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 이걸 정확히 모르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단순 방법을 좀 해드리는 그렇게 약속의 시간과 때가 된 그 구원의 약속의 때가 됐다라는 게 예수님의 선언에 그 이전 예언자들과의 차이죠. 때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 구원이 종국에 이루어질 구원이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종말이에요. 예수님의 종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지금부터 열리기 시작하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자, 이게 예수님의 종말론이에요. 이단의 종말론과의 차이에요. 자, 여러분 종말이 오면은 기뻐요? 무서워요? 예? 무서우십니까? 아, 이게 이제 이단의 힘이 센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때가 됐다 하면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뭐예요? 이거 무서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근데 무섭다며요. 이단들은 종말이 왔다. 그러니까 니네 큰일 났다. 공포 마케팅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서워 죽겠어. 공포 마케팅이라 빨리 우리한테 와. 우리 말 들어. 안 그러면 니네 끝났어.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종말이 왔어. 그러니까 기뻐해. 종말이 왔어.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 복음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공포 마케팅이 아니에요. 니네 말하자면 다 가.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렇게 갈망하던 구원이, 목마른 구원이 다가오고 있어. 우리 인생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 라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던 벗어나고 싶은 정치적인 억압이라든가 경제적인 채무라든가 심리적인 압박이라든가 두려움, 공포, 근심 무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상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어. 그 종말의 때가 왔어.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거는 니네 이제 큰일 났어. 다 죽었어. 이제 뭐 막 불지옥에 가고 막 이게 아니고 우리를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우리 만드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기 좋다. 이쁘다. 예. 오늘 아침에 예배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세수하고 얼굴 보고 하시면서 감탄 한 번씩 하고 오셨나요? 역시 하나님 잘 만드셨어. 어떠세요? 네. 우리 이렇게 식구들 밥 차려주고 밥 먹고 하면서 네. 멋지셔 하나님 뭐 이런 거 하셨나요? 아멘. 예. 네. 아멘. 여기서는 아멘이라고 해야지. 네. 그런 게 인생 살면서 팍팍하고 억압당하고 심리적으로 짓눌리고 하면서 잃어버렸던 창조의 기쁨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가렸던 것이 뜨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바울처럼 우리가 비늘에 눈이 가리는데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어제까지 원수 같던 사람도 이 비늘이 조금 벗겨지면 이 껍데기는 그렇지만 그 속에 보면 야 반짝이는구나 이런 지난 수요일날이었나요? 우리 수요 성선 모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 것 같냐는 그 서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 중에 장모 청년은 푸른빛 에머랄드 색깔 바다 뭐 또는 똑자른 창고 사실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징글징글하고 그런데 그 본래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본래의 눈이 띄는 거.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그 초대에 예수님이 먼저 성큼 걸어가시고 우리를 끄시는 거라고요. 이게 복음의 초대물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이유인 거죠. 자,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새 창조에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보다 보면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저 인간도 별로고 세상도 깝깝하고 그냥 온통 짓눌려 있는 사탄의 힘에 그냥 모든 게 다 억눌려서 숨도 못 쉴 것 같지만 예수님 시대는 어땠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배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영화도 보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비슷한 장면들이 쫙 갈릴리 가는 길에 십자가가 1,000명 이상이 달려 죽였어요. 1,000명 이상.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이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비명 소리가 들리고 조용한 옛날 뭐 자동차도 없고 소음도 없는 한밤중에 비명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한 명도 아니고 몇백 명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세상이에요. 암담하고 깜깜하고 정말 온 세상을 사탄이 지배한다고 모든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문을 여시는 분이 예수셔. 아, 그 문을 여는 분이 하나님의 사역이 나라가 약속이 시작되고 있어.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나중에 올 거야. 나중에 지금은 힘들고 나중에 언젠가.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자신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구원이 시작된다. 자신도 없고 잘 모르겠고 본인들도 하니까 계속 나중으로 밀어. 예수님은 근데 엄청나게 도전적인 분이죠. 나중으로 밀면 예수 믿기 쉬워요. 하나님 믿기 쉬워요. 하나님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럼 나중에 보험 들듯이 한번 믿어보는 거죠. 뭐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고 나중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나중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지금. 지금 네 인생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있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 비밀이 띄어지길 기대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밥상 차릴 때,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애들 볼 때, 여러 깝깝스러운 뉴스들 들을 때에도 이게 복음으로 믿어지냐? 이게 정말 갈망하냐? 라고 던지는 도전이에요. 예수는 굉장히 급진적인 질문을 하는 분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이 오늘 본문처럼 나중은 다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중에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 마지막에 될 종말을 확 잡아당겨버리니까 어디? 한번 물어봐. 하고 도전적으로 물어봐.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믿는데 제일 도전받을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된다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면 여러분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보여봐. 지금 된다는데 이렇게 말하겠죠 곧바로. 어디 보여봐. 우리는 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도전을 받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인 거죠.
본문도 지금이라는 번호가 라는 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잘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니네들이 기대하던 방식으로 저기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히말라야나 태백산맥 속에 있는 것, 어디 태국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이상한 어떤 청와도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있다. 어딜 찾아서 막 가면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우리가 깊이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했는데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어디 있어? 도대체 어디에? 보여주시고 본다면 믿을 텐데. 근데 예수께서는 거꾸로 잘 봐라. 너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첫 번째는 이 성서에 관한 첫 번째 아마 뜻은 또는 해석은 이해는 이런 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다. 심령 깊은 곳에 있다. 오늘 아침에 또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 깊은 곳에 천국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어떤 고통이나 억압이나 사탄의 권세로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 심중 안에 있는지를 저는 묻는 질문 같아요. 지난 일주일간을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4월달에 뭐 4.16도 기억이 나서 우리 안산에도 다녀왔고 지난주에 4.19도 있고 뭐 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 나라 예, 어떻게 주목을 잘 해보셨나요? 기독교 역사에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깊은 내면의 심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이곳이 성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잘 모시고 한 주간 사셨습니까? 예. 예. 제가 계신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이 속에는 내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충돌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 때도 있었고요. 우리가 경험해봤고 또 안내하는 기도 중에 관상기도 또는 영성기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켜가는 기도입니다. 처음에 물론 기도를 할 때는 간구의 기도를 하죠. 내 마음을 하나님한테 청하는 거죠. 내 바람을, 내 마음을 하나님한테 청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라는 마음과 바람 자체를 두 번째 하나님한테 드려요. 그러다 보면 더 나아가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힐 수는 없는지, 하나님과 일치의 마음이 되는 건 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마음을 주관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을 일치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 모두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주목해보고 그분의 마음에 일치시켜보는 것, 그것을 위해서 드려보는 과정. 교회 전통에서는 방금 말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할 때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사탄도 빼앗을 수 없는 내 마음,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내 마음, 하나님한테 온전히 주관당하는 내 마음에 관한 사로잡힙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마음만이 아니라 내 몸이, 내 마음과 몸을 합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사로잡히는 것. 내 몸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사로잡히는 것. 이거는 나의, 우리 각자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한테 사로잡힌다면 이런 거예요.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사로잡힌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까? 하나님한테 사로잡힌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까? 궁금하면 나를 어떻게 물어볼까? 이거는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걸음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이거는 단지 나 혼자만의 어떤 마음의 위로, 마음의 자족을 넘어서 내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될까 하는 질문이겠죠. 사실 우리 가옥교회 여러분들은 늘 이 질문을 갖고 살아시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믿고,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택에 좀 더 용기 있게 다가설까.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자부심이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슈바이처예요. 갑자기 너무 훌륭한 사람 이름이 떠오르나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왜 떠올랐냐면 슈바이처는 다 아시잖아요. 아프리카의 원인자고. 근데 이 사람이 왜 아프리카를 가셨는지 혹시 아세요? 이 사람은 이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어떤
나라에서 살았는데 국경이 바뀌는 곳 국경지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뭐 음악가기도 했고 군인이기도 했고 신학자이기도 했고 되게 이렇게 지식인이기도 했고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의 자족함이 있고 감사함이 늘 있던 사람이었나 봐요. 휴가철. 그러니까 마음의 내면의 평안이 컸어요. 네. 올겐 연주가 또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 되게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슈베이처럼 올간을 마친 그 고치는 개선책도 내놓고 뭐 이랬던 사람이에요. 뭐 신학자들도 유명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가족들하고 휴가를 가다가 슈바이처의 회심이라는 순간이 있는데 그 전에는 슈바이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회심이라고 안 불려요.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휴가를 보내는데 이런 행복을 나만 누려도 되나? 라는 질문이 확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은 고생스럽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아요. 만족스러워, 자족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멈추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이 확 들어와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한 거죠.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물론 이게 이제 선교사의 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이런 질문 하시는 선교사들이시잖아요. 그쵸? 그냥 내 한마음 만족하고 위로하고 아 나만 내 기쁘고 만으로 멈추지 않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물어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사로잡히는 실천을 해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도 하고 자부심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이 온전한 마음을 품고 내가 어느 걸음을 걸을까를 늘 묻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19세기까지 이 구절을 이해하던 방식이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감사와 평온, 하나님 내의 일치, 그게 영성적인 기도이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함, 감사함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어떻게 의지를 갖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기독교인의 어떤 윤리적인 선택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윤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두 가지가 약점이 있어요.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약한 점이에요. 훌륭한 사람도 이 두 가지만 보면 훌륭한 사람도 각자 자기 마음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하고 하고 실천도 막 의지가 훌륭한 슈바이처 같이 훌륭한 사람은 뭐 그렇게 되고 안 그런 사람은 아이씨 난 안돼 이러고 하나님 안에서 실천하는 것도 1, 2, 3, 4등이 있는 거예요. 우연이 있는 거예요. 열등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반성과 더불어 이 본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처음에는 우리 각자 속에 있고 각자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 세 번째, 어디 있다고요?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우리가 둘러 앉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그 가운데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 앉으면 하나님은 그 가족들 안에 있다.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관계 가운데 있고, 너희들이 손잡고 있는 연대 가운데 있다. 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각자의 내면이나 각 개인의 훌륭한 윤리성, 도덕성, 의지력을 넘어서는, 우리 둘레 이렇게 둘러앉아 있다 보면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이 은사를 받아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은사가 많아서 기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많고 복 많이 받고, 윤리도덕이 뛰어나고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은 막 훌륭하게 되고, 많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있고 다 둘러앉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전한 둘러앉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의 가운데입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죠.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라고 복음 선포를 해요. 때가 차고 하늘 나라가 왔다 복음 선포를 해요. 그러고 나서 복음 선포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찾아보셔도 되는데. 네.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했죠. 이 선포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요.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가 너희한테 임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만듭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제자 공동체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마태나 마가복음에서 복음 선포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러고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불러모은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다 아시듯이. 니네 서로 성내고 미워하지 마라.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 니네들 사이에서 낮아져야 돼. 화가 많이 나? 그래도 좀 용서해줘. 부족해도 너희들 가운데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 너희들 가운데서는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내놓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 그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파의 의보다도 뛰어나기를 바래.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은 어떤 훌륭한 은사를 가진 각자 한 명이 결단하고 뛰어난 사람 한 명한테는 하나님이 쫙 오시고, 부족하고 나는 의지력도 부족하고 마음도 약하고 뭐 아깝기도 좀 하고 난 텄어 그런 사람한테 안 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등생이 있고 열등생이 있고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어요. 새벽에도 열심히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약한 사람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의 모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족들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만 보세요.
만약에 가족들이 만약에 두 명, 세 명, 네 명 있다고 치면, 네다섯 명 있다고 치면, 가족들 간에도 의지력이 뛰어나시고 도덕성이 훌륭한 분들이 있고, 아, 식구들끼리도, 아, 저 사람 참 이기적이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예, 부족한 사람도 있고, 결단력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노인네도 있고. 그래서, 아유, 나는 천국 가는데 안 됐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부족하기도 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서툰 사람도 있지만 이 용납함과 베품과 용서와 낮아짐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 다음에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이유는 이 복음 선포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이게 거짓말이 안 되기 위해서예요. 이것만 가르쳐주고 아무것도 없다. 증거가 없다. 그럼 이 복음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보십시오 하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께서는 뭘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자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오신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싶었던 거죠. 이게 교회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 흔들리고 사탄의 권세가 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의 복음의 증거가 된다. 우리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증거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가온교회인데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모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증거하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여있는 자리, 두세 사람이 나의 복음을 사모하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신념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선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신념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욕심과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됨을 기억하며 다시 새롭게 선은 우리 공동체, 선은 우리 가정, 선은 우리 일터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심을 믿고 주님이 임하심을 간구하오니 복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